예, 저는 지금 금대산이라고요. 남양주시에 있는 그 낮은 산이에요. 89m라 그러네요. 금대산. 여기서 뭐 금을 캐던 산이어서 금대산인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여기 산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입구에, 산 입구에 그 신발들이 여러 켤레들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. 뭐 신발 쓰레기 같진 않고. 그래서 왜 신발들이 이렇게 있나 했더니 뭐 금방 알겠더라고요. 여기 사람들은 10명 중에 9은 그냥 맨발로 다녀요. 그 맨발로 다닌다는 거는 산에서 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. 그리고 그게 건강에 좋다 그러네요, 그게. 맨발로 이렇게 땅을 딛고 다니면 몸에 있는 독소가 이렇게 밑으로 빠진다 그러네요. 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난 그 어느 부부가 있는데, 그 나이 드신 부부인데, 거기 그 아주머니가 바로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가 정상이냐고 내가 한번 여쭤봤더니 뭐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여기 마을 주민이에요. 근데 몸이 아팠대요. 근데 무릎이 안 좋고 그런데 그래서 뭐 산에 다니면 큰일 난다고 뭐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는데 자기는 근데 뭐 마음 굳게 먹고 산을 다녔대요. 여기 이 산을 20년 전에 20년 전부터 20년 동안 다녔대는데 이 산을 뭐 울면서 다녔대네. 맨 처음엔 아파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낫더라는 거죠. 지금 뭐그 건강하신데 근데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이 산이 이게 약산이라는 거예요. 약산. 우리의 몸을 치유해주는 약산이라는 거죠. 특히 여기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마을 주민들은. 여기 덕소 사는 분들은. 남양주시 덕소. 근데 이렇게 약산이라고 여기면서, 내 몸에 좋은 약산이라고 여기면서, 그러면 참으로 얼마나 이게 은혜롭고 좋은 산이에요, 여기가. 그러면 참 그런 마음으로, 참 은혜로운 마음으로,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야 될거 아니에요, 여기 산을. 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. 여기 지금 제가 앉아있는 벤치 바로 여기서 제가 있는 건데, 이거 마시고, 그냥, 그런 마음으로 여기 다니면 이게, 여기 다니면 그게 이 산이 약산이 되겠어요. 그런 심보로 다니면. 참, 그런 심보를 고치고 이 산을 다녀야 되겠죠.